포인트 15번 인터넷 서비스와 정보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서비스는 웹 서비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므로 웹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웹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이라는 것은 월드 와이드 웹의 줄임말로서 웹 또는 www로 표기합니다. 이 웹은 문자나 음성,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환경을 갖춘 인터넷 서비스를 말합니다. 웹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웹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웹 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웹 문서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웹 문서 형식은 하이퍼텍스트라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웹 문서를 이루기 위한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HTML의 모태가 되었던 SGML, 그리고 HTML, 그리고 HTML에서 확장 언어의 형식인 XML이 있습니다. 또한 정보를 연결하기 위한 것을 링크라고 합니다.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 검색 도구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을 웹 브라우저라고 합니다. 웹 서비스 관련 기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텍스트 기술이 있습니다. 이 하이퍼텍스트는 연결 정보가 체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텍스트로서 텍스트 안에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웹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인터넷상의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접할 때맨 처음 접하는 화면 자체를 홈페이지라고 합니다. 하이퍼링크는 하이퍼텍스트에 포함된 연결 정보로서 클릭할 때 연결된 다른 정보로 이동하게 합니다. 웹 브라우저는 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의 정보를 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웹 서버는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서버 프로그램으로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의미할 때는 아파치 웹 서버가 있고 윈도우 웹 서버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기술이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이라는 것은 웹 브라우저가 직접 처리 못하는 그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웹 브라우저의 기능을 확장시키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PDF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아크로뱃 리더라는 플러그인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해서 조합해 놓은 데이터 집합을 의미합니다. DB라고도 하죠. CGI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Common Gateway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클라이언트 사용자 요청에 대해서 웹서버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서버 측의 자료에 접근하거나 또는 서버 측에서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을 별도로 수행해서 그 결과를 홈페이지 상에서 받아보고자 할때 사용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방명록이나 게시판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CGI 기반의 스크립트 언어로는 ASP, JSP, PHP 등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가 있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웹 문서를 기술하는 HTML 문서 내에 소스 코드를 직접 삽입하여 사용하는 스크립트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언어는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 내에서 해석이 됩니다. 자바 애플릿이 있는데요. 이것은 자바 언어로 작성된 것으로서 컴파일된 파일이 서버 상에서 실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HTML 문서 내에서 포함되어 수행되는 작은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자바가 있습니다. 자바는 분산 환경을 위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언어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정보 검색과 검색 엔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는 일련의 작업을 말합니다. 정보 검색의 과정은 정보의 내용을 파악하고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추출한 후에 검색 엔진에서 검색어를 이용해서 검색하게 됩니다. 또한 검색 결과를 분석하고 다시 재검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보 검색에 관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먼저 시소로서는 정보 검색에서 사용되는 주요 키워드 간의 관계를 조직화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정보 검색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 간의 관계를 상위 또는 하위에 따라서 용어와 통제 어휘를 조직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리키지가 있습니다. 리키지는 검색되어야 하는 정보 중에서 빠진 정보를 의미합니다. 가비지는 불필요하게 검색된 쓸모없는 정보를 말합니다. 불용어란 검색 용어로 사용되지 않은 단어나 문자열을 의미합니다. 푸시는 사용자의 검색 작업 없이 서버가 자동으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클리핑은 웹페이지 내에서 필요한 정보만 추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미러 사이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특정 사이트의 정보를 복사해 놓은 사이트를 말합니다. 로봇 에이전트란 인터넷상의 정보를 자발적으로 수집해서 검색 엔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로봇, 스파이더, 크롤러 등이 있습니다. 통합 검색이란 검색된 내용을 카페, 블로그, 이미지, 동영상 등 섹션별로 분류한 형태로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 검색 방식을 의미합니다. 검색 엔진은 전 세계의 인터넷 서버를 대상으로 정보 검색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검색 엔진의 종류는 단어별 검색 엔진, 주제별 검색 엔진, 메타 검색 엔진 등이 있습니다. 단어별 검색 엔진은 키워드 검색 엔진, 주제어 검색 엔진이라고 불리는데요. 일반적인 키워드형 검색을 말합니다. 찾고자 하는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제별 검색 엔진은 디렉토리 검색 엔진이라고 불립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계층 형태를 찾아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초보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합니다. 메타 검색 엔진은 자체 데이터베이스 없이 여러 개의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주는 형태를 말합니다. 중복으로 검색된 정보는 하나로 통일해서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검색 연산자는 검색 엔진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 또는 용어를 의미합니다. 검색 연산자 중에 논리 연산자가 있는데요. AND, OR, NOT이 있습니다. 이 논리 연산자의 우선순위는 AND, NOT, OR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AND 연산자는 연산자 좌우에 두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해 줍니다. OR은 OR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있는 키워드 중에서 어느 하나만 포함되어 있어도 해당 정보를 검색합니다. NOT이라는 연산자는 키워드 정보를 제외하고 검색해주는 연산자입니다. 인접 연산자가 있는데요. NEAR와 ADJ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키워드가 놓여 있는 위치가 서로에게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측정해서 일정한 간격 이내에 있으면 검색하도록 해주는 연산자입니다. 구문 검색이 있는데요. 큰 따옴표를 사용해서 검색하면 큰 따옴표 안에 구문을 포함하는 정보를 검색해 줍니다. 절단 검색이 있습니다. 절단 검색은 와일드카드라고 불리우는 기호를 이용해서 일부만 입력하면 검색이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별표를 이용해서 인터 별표를 하면 인터라는 단어가 들어간 모든 단어들을 검색해 줍니다. 또한 물음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문자만 대체하거나 스펠링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물음표를 사용하면 물음표를 대체하여 한 단어를 넣어서 검색해 줍니다. 이상으로 포인트 15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